글을 잘 쓰면 좋은 대접을 받거나 기회를 좀 색다른 기회를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노란점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.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, 리커버 에디션.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. 앨런 피지, 바바라 피지 부부더라고요. 네, 두 분의 공조고 이재경 님이 옮겼고요. 반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020년 12월 14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. 제가 그 타이탄의 도구들 리뷰할 때 유튜브 쇼츠에서 본 추천이라고 하는 영상에서 보고 관심 가서 구입했던 책들이 있었잖아요. 그 중에 한 권이거든요. 네, 그 중에 한 권인데, 자기계발 도서류를 읽을 때, 글쎄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.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그래도 뭔가 좀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조금은 갖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물론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에 보조금이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렇죠. 이 책의 부제에 뇌과학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. 사실 저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.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때는 저 무슨 사이비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. 근데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라고는 하죠.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글쎄 싶기도 해요. 뇌과학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진행하는 연구와 실험 정말 100%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나 싶고, 수학 문제 풀듯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테니까,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의구심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밑줄 그은 건 이런 겁니다. 7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지난 50년 동안 내가 고수들에게 직접 배운 원칙들이다. 제가 이 자기계발서류를 리뷰할 때꼭 이제 종종 언급을 하는 말이 있는데, 대체로 자기계발서는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찾아요. 그래서 자기계발은 말 그대로 나 자신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, 자기계발서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이 이렇더라고요. 자기계발서는 독자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을 의미한다. 결국에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국한된다는 특징이 좀 있겠죠. 만일에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거라고 한다면, 그건 자기계발서는 해결할 수 없겠죠.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,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, 내가 해봤다, 또는 내가 직접 들었다, 직접 배웠다. 어쨌든 작가 본인의 어떤 경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서 대부분이 뭐 자기가 경험한 성공담, 실패 극복담을 담고 있고, 뭐 이러갖다 이제 다양하게 증명을 하죠. 나름대로 글로다가. 그런 다음에 이거 봐, 나도 이렇게 해결했잖아. 여러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증명했어. 그러니까 너도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.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류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특정한 능력에 대한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. 그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뭐냐면, 바로 글쓰기예요. 어떤 형태로든 글을 쓰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. 사실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직접 열심히 글을 쓴 뒤에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, 그런 건좀 있어요. 뭐가 있냐면, 대체로 글을 잘 쓰면 좋은 대접을 받거나 기회를 좀 색다른 기회를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제 이제 지인들 중에 작가가 몇분 있거든요. 소설가도 있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, 그분들이 책을 쓰기 어땠는지, 책을 쓰고 그 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,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저야 뭐 이렇게 책을 막 많이 쓰고 이러지 못했습니다만, 무언가 글을 써놓으면 제가 쓴 글들이 괜찮다고 평가해 주는 분들이 좀 있는데,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은 저의 글 쓰기 능력에 대해서 조금 좋은 평가를 하시는 거고,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무언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근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그런 글쓰기에 이런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리뷰를 할 때마다 원고를 써놓고서
원고를 보면서 이제 영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책 리뷰원도 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서를 읽다 보면 자기 개발이 있고요, 자기 개발이 있죠. 그러니까 아 이를 쓰는 개가 있고, 그다음에 여 이를 쓰는 개가 있죠. 그래서 자기 개발이 맞는지 자기 개발이 맞는지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. 개발은 자원개발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로 스스로의 재능을 학습 등을 통해 키워나가는 걸 의미하고요, 개발은 잠재적인 재능, 지식, 사상을 발전시키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. 그러면 개발이 개발에 비해서 조금 더 상위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뭐 여기서 말하는 뇌과학적인 방법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들을 주는지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다양하게 사례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부가 지금의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, 또 이 부분들이 이 두 부부가 꽤 유명한 분들인가 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자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고요.